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세상이의 멍비TI는 PIWF입니다. 안녕하세요. 설채현 행동학수 의사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좀 재밌는 걸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람들 요즘 되게 많이 하고 계시죠? MBTI. 저는 제대로 해보진 않았는데 ESTP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은근히 재밌더라고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다가. 근데 여러분들 사람 MBTI뿐만 아니라 강아지 MBTI, 멍비TI도 있는 거 아셨나요? 저는 되게 추천을 많이 하는 편인데 왜냐면 많은 분들이 이걸 재미로 하는 경향이 있어서 강아지도 재미로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 중요하냐면 사실 행복하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상대방에 대해서 알면 그리고 조금 이해를 하면 좀 타협하고 너가 그럴 수 있지 내가 그런 것들은 감수할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이런 이해가 없다 보면 그냥 얘가 미워요. 사람뿐만 아니라 강아지들도 내 반려견의 성격에 대해서 알게 되면 조금 더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나 아니면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더 행복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좀 싫은 게 방송국에서 되게 좋아하는 게 뭐냐면 자꾸 종별 특성을 되게 많이 얘기해요. 키우기 쉬운 종은 뭔가요? 키우기 어려운 종은 뭔가요? 공격성이 높은 종은 뭔가요? 근데 어느 정도는 있을 수 있지만 사실 강아지들도 정말 이 개체수가 많아지면서 종 안에서도 성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별 특성을 좀 버리고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이런 성향 테스트를 해서 조금 더 이해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일부러 안 하고 있었어요. 일부러 세상이는 안 하고 기다려봤어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보면 사람의 MBTI처럼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는데 첫 번째가 활동성, 그리고 보호자와의 관계와 관련된 관계성, 그리고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적응하는 적응성, 그리고 보호자가 뭔가 이렇게 시켰을 때 바로 잘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결과를 보는 반응성, 이렇게 네 가지 차원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알파벳은 사람이랑 좀씩 다 달라요. 우선 제가 전문가로서 우리 세상이의 멍비TI를 한번 예측해보고 실제로 이 테스트를 해봤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야, 근데 이거 나 틀리면 어떡하지? 이거 내가 했는데 결과랑 다르면 누가 잘못한 거지? 내가 잘못한 걸까? 검사가 잘못된 걸까? 근데 이 검사가 상당히 과학적으로 사람의 MBTI처럼 잘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만약에 다르면 이제 제 잘못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차원 활동성에서 E가 동적 성향, P가 정적 성향인데 당연히 우리 세상에는 24시간 중에 한 16시간을 자는 친구이기 때문에 정적 성향, P, 관계성, 관계지향적이냐 독립지향적이냐 이게 조금 애매한데 세상에는 만져주는 걸 진짜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막 저를 졸졸 쫓아다니거나 그리고 뭐 분리불안이 있거나 이렇지 않거든요. 혼자 되게 잘 있어요. 그래서 저는 I 쪽에 네, 한 표를 던집니다. 그러면 관계성에서는 I, 독립지향. 적응성, C가 자신감형, W가 신중형인데 뭐 쉽게 생각하면 C, 자신감형은 어딜 가도 좀 잘 놀고 적응을 잘하는 친구일 거고요. W, 신중형은 좀 적응 못하는 친구들 꽤 많거든요. 더 많을 거예요, 적응 잘하는 친구들보다. 잘 적응을 못하고 오래 가고 자주 가야지 적응하는 친구일 텐데 당연히 우리 세상에는 원래는 완전 신중형이었는데 파워 W였다가 최근에 조금씩 C로 넘어가고 있지만 아직은 신중형 W일 것 같아요. 그리고 반응성 F가 충직형, A가 기민형인데 이제 충직형은 내가 시킨 거 바로바로 잘하는 애. 기민형은 뭔가 보호자가 시켜도 좀 잘 안 하고 자기가 뭔가 하려고 하고 이런 친구들이 기민형인데 아 이게 애매하다. 멍청형은 없나? 아 왜 그러냐면 아 세상이가 아 이거 나쁜 얘기 아니에요. 세상이 조금 가끔씩 보면 약간 멍청한 것 같아요. 말을 한다고 잘 듣지는 않아. 그렇다고 지가 혼자 생각해서 막 뭔가 하려고 하면서 사고치진 않아. 그래서 F일까 A일까 이게 되게 지금 여기서 전 좀 헷갈리네요. 뭘 것 같아요? 여기 세상이 다 아니까. 충직형일까 기민형일까? 나는 충직형에 걸겠어. 그래도 시킨 걸 하기는 해. 자기 마음에 안 들 때 안 하긴 하지만 그래도 F에 걸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조금이라도 점수가 높으면 이걸로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제가 예측하는 세상이의 멍비TI는 P, I, W, F입니다. 이제 내 행동학 수의사로서의 운명이 걸린 실제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검사 전에 간단히 세상이의 정보를 기입하는 게 있거든요. 네, 그걸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우선 강아지 프로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세상이 사진을 넣고 진짜 귀엽다. 야, 난 이게 제일 슬퍼. 반려견 생년월일 몰라 세상이는. 그래도 6살 추정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2016년 나랑 생일 똑같이 해야지. 근데 데리고 온 날짜도 나쁜 오빠다. 데리고 온 날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 이것도 똑같이 그냥 할게요. 중요하진 않으니까. 반려견 성별 여성, 그리고 이탈리안 그레이하운드, 중성화 수술 여부 예, 같이 살고 있고요. 같이 돌보는 사람은 두 명. 반려견 조개 환경은 아파트. 반려견에게 들어가는 월 평균 양육 비용은 평균적으로 한 20만 원으로 하겠습니다. 성격 뭐 치매로 하고, 산책 시간은 30분에서 60분. 하루 평균 반려견 양육으로 보내는 시간 한 2시간 정도 보고요. 입양한 경로는 유기견 보호소라고 하죠. 그냥 지난 6개월간 병원 진료를 받거나 입원 또는 수술 받은 적 없습니다. 네, 등록을 다 했고요. 이제 검사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검사를 다 하는 데는 한 10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성실한? 성실한? 우리 세상이가 성실한가? 약간 그렇지 않다. 똘망똘망. 눈은 똘망똘망한데 아니야, 그래도 행동은 그렇게 똘망똘망하지 않아요. 굳이 사람에게 가까이 가지 않고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편이다. 아, 요즘은 그래도 사람한테 좀 가까이 가요. 야, 이거 왠지 결과 다르게 나올 것 같은데? 쓰다듬어 달라고 요구한다. 네, 매우 그렇습니다. 아, 근데 이것도 애매한 게 세상에는 먼저 와서 쓰다듬어 달라고 하진 않는데 한번 쓰다듬기 시작하면 개미지옥이에요. 계속 해달라고 해. 그럼 그렇다고 할게요. 기다려진 상태를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할 수 있다. 아주 잘할 수 있죠. 와, 그러네. 야, 이거 꼭 해보셔야겠다. 전문가인 나도 단편적으로 가지고 있다가 질문이 많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느끼는 것들이 생기는데요. 관심을 독차지기 위한 노력한다. 워낙 혼자 잘 있으니까 독립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약간 다른 강아지들이 생기면 관심을 좀 받으려고 해요. 약간 나 이거 큰일 났다. 우리 유튜브 나갈 수 있는 거야? 그렇다. 다 했어요. 제출! 이거는 좀 길어도요. 재미로만 보지 마시고 다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기 너무 좋은 얘기들이 많거든요. 종이 같거나 털색이 같다는 이유로 비슷한 성격으로 정의되는 것은 과연 적절할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종별 특성이 사람보다는 더 강한데 왜냐면 아무래도 사람의 목적에 의해서 교배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더 강할 수는 있어요. 근데 워낙 이제 반려동물화되고 가축화되면서 그런 종별 특성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저는 종별 특성에 대해서 한 10% 정도의 참고로만 생각을 하셔야지 정확한 건 이게 훨씬 더 정확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거 결과 어디 있어? PSWF가 나왔어요. 하나만 틀렸네. PSWF. 그래서 세상이의 성격 유형은 성실한 사색가입니다. S였냐 I였냐에 따라서 독립인지 관계지향적이었는지인데 저는 I, 독립지향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S, 관계지향적인 걸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의 세상이를 많이 생각하면서 사람들한테 세상이를 소개했던 것 같아요. 예전의 세상이는 무언가 관계 맺는 걸 그렇게 좋아하는 아이가 아니었어요. 사람도 무서워하고 손으로 만지려고 하면 막 이러면서 피하고 맨날 한쪽에서 강아지들이랑만 지내고. 근데 지금 저도 이 검사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세상이가 요즘 상당히 사람들한테 관심도 많이 가지고 약간 공주병도 생겼거든요. 그 결과가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검사를 하면서 느꼈어. 점수를 보니까 아, 재밌다. 여러분들 진짜 꼭 한번 해보세요. 활동성, 정적 성향 91%로 나왔어요. 관계성에서 관계지향 한 61%가 나왔네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렇게 넘어가다 보니까 예전에는 반대였던 것 같아요. 독립지향이 60-70이었는데 이제 세상이가 많이 변해가면서 지금 관계지향 61%로 점점 바뀌어가고 적응성, 신중형이 58%, 반응성은 F, 충직형이 51%, 딱 1% 넘어서 F가 나왔다. 그래서 성실한 사색가형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거든요. 사람도 MBTI에 따라서 궁합이 있잖아요. 나랑 잘 맞을 확률이 높은 친구 막 이런 거 나누기도 하잖아요. 이게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근데 강아지도 분명히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지금 4개의 차원이 4개씩 이렇게 있다 보니까 총 16개의 성격 유형이 나오게 되는데 이 안에서 강아지들끼리 좀 맞을 수 있는 아이들을 미리 안다면 사고도 미리 예방하고 좀 잘 맞는 친구끼리 만나서 정말 진짜 친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제가 항상 얘기한 게 길 가다가 만나는 친구들이 친구가 아니에요. 모르는 강아지지. 나한테 뭘 할지 모르는 무서운 아이들일 경우가 더 많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도 성격을 좀 알게 되면
좀 미리 친구들끼리 너네 강아지는 뭐냐? 뭐 좀 잘 맞을 것 같은데? 뭐 이런 것도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가 상당히 잘 나와요. 이런 성격 검사에 따른 조언도 나오는데 활력이 낮다고 지루한 삶을 살고 싶지는 않아요. 아, 이거 너무 좋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세상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잠만 자서 제가 일부러 산책 나갈 때도 이렇게 떠가지고 막 산책 나가고 일부러 깨워서 트레이닝하고 교육하면서 더 움직이게 하고 하거든요. 이런 거 너무 조언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조금 더 플러스된 솔루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구체적인 솔루션. 보호자분들이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꽤 정확해.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산책은 좋아요. 네, 진짜예요. 우리 세상이는 막 활동성 있게 노는 것보다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산책을 좋아하거든요. 이런 차분하게 즐길 수 있는 놀이와 산책이 뭐가 있는지 좀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너무 많은 활동은 자제해주세요. 관계지향적인 부분에서도 혼자서도 잘하도록 도와주세요. 네, 저는 잘 뭐 해주지 않습니다. 얘가 뭐 해달라고 할 때 잘 안 해줘요. 잘하고 있네요, 제가. 놀면서도 독립심을 길러줄 수 있고, 올바른 거절 방법. 세상에는 이제 거절 방법 완벽히 알죠. 네, 근데 워낙 착해서 이게 사실 저는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적응성. 우리나라 강아지들이 이 적응성이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지금 C와 W로 본다면 W형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검사에서 C형이면 애견 카페 같은 데 가도 돼요. 제가 뭐라고 했죠? 우리 강아지 운동장이나 카페는 클럽이다. 그런 클럽에 가도 돼요. 자신감형, 이 C는. 근데 W, 이 신중형들은 이런 데가 오히려 더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우리 사람들도 막 파워 아이 이런 사람들 클럽 가면 스트레스 받듯이 여기서 봤을 때는 강아지들은 신중형이면 너무 다른 강아지들 만나고 자극이 많은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걸 추천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멍비 TI가 저는 이런 도구였으면 또 좋겠어요. 어느 정도 타협해라. 우리 아이의 기질과 성격을 봤을 때 아, 우리 아이가 신중형이네, 자신감형으로 막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보다 신중형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환경을 제공해주고 내가 놀아주면 어느 정도 자신감형으로 조금 조금씩은 넘어갈 수 있겠지. 제가 그게 이제 세상이한테 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이 결과를 가지고 바꾸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에 대해서 알아가고 어떤 걸 해주면 얘가 즐거워할까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반응성. 네. 네, 51% 나왔어요. 제 말을 잘 그렇게 잘 듣지 않는다는 거. 그래도 F 충직형이 나오긴 했습니다. 세상의 반응성을 위한 조언 보면 우리의 관계 돌아보기. 한번 돌아볼게요. 세상아 미안하다. 교육을 멈추지 말아주세요. 네, 교육은 평생 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자꾸 강아지의 트레이닝을 문제 행동을 해결하려고만 그때 잠깐 했다가 끝나버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는 강아지들의 이 교육은 PT와 같다고 생각해요. 우리 PT 받으면 어때요? 선생님과 함께 딱 PT를 받으면 몸이 확 좋아졌다가 내가 안 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쏙 들어가요. 교육은 평생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재밌는데? 여러분들, 네, 진짜로 저도 틀렸어요. 이거 어떡하지? 그래도 제가 변명은 열심히 했으니까 저는 PIWF일 줄 알았더니 PSWF가 나왔습니다. 조금 더 세상에 대해서 나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그리고 전문가로서 봤을 때 아직 솔루션이 아주 구체적이진 않지만 올바른 조언들을 해주고 있고 정확도도 저는 상당히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저는 이 조언과 함께 같이 할 수 있는 활동이나 장난감 이런 좀 더 구체적인 솔루션들이 나오면 더 재밌을 것 같아서 멍비 TI와 함께 그런 것들도 한번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 보호자와 강아지의 궁합 테스트도 나온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시켜드리는 기회를 가지고 좀 더 재밌는 콘텐츠들도 멍비 TI와 함께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해봤더니 상당히 정확하고요. 그리고 재밌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 보호자가 반려견을 바라보는 생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믿고 꼭 한 번씩 이 반려견 멍비 TI 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또 놀러 오세요. 안녕.